자 여러분들 육식 딱정벌레 중에서 빨간 빛을 갖고 있는 바로 홍당 딱정벌레가 여기에서 나왔네요. 와 발색 이쁘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상제홍단은 지리산에서 나오는데 초록색깔도 있고요. 거제도에서는 보라색깔도 나와요. 이야 잡아가야지. 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큰 두꺼비입니다. 진짜 커요. 지금 얼만하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제 주먹보다 좀 작은데 엄청나게 큰 친구를 만났어요. 와 지금 역대급으로 본 친구 중에서 가장 크고 암컷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왜 있니 너? 아 사슴벌레 잡으셨어요? 아 잡으셨어요? 아 여기 진짜 있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장수풍뎅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사슴벌레 날라왔어? 오 사슴벌레 날라왔다. 오 어디갔어? 오 내 옷에 붙었어. 오 대박. 몸채집 했습니다. 몸채집. 야 똑사슴벌레네. 야 아 뭐 죽었어요? 아이고 오 장수 수컷이다. 자연사한 것 같아요. 여기다 둬야겠다. 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톱사슴벌레 시체도 있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새가 먹은 흔적이에요. 부리가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톱사슴벌레 암컷 가슴 부분이에요. 네 이것도 먹었나봐요. 아야 여기서 또 발견하네. 아까 홍단딱정벌레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자 아까 친구랑 색깔이 다르죠? 아 여기 있는 친구가 홍단딱정벌레, 이 친구가 멋쟁이, 이 친구가 멋쟁이 딱정벌레, 이 친구가 멋쟁이 딱정벌레.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 한국거절이 이 친구 데려다가 산란받으면 미럼이 나와요. 오, 자 그리고요. 오 여기. 자 신기한 친구를 또 만났네. 검정하늘소. 이야. 오, 그 다음에 우리 멋쟁이 딱정벌레, 딱정벌레 중에서 좀 애기인데 우리 멋딱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오 찐득이 찐득이 찐득이. 오 찐득이. 이게 산책하다가 강아지들한테 잘 붙어요. 이게 개진드기 살인진드기. 안돼. 진드기는 싫어요. 꼬리 누나. 뭐야 두꺼비 또 있어? 아까 개 아니야 얘? 아까 개가 여기까지 온 건가? 무늬가 똑같나요 여러분들? 아니 너 여기 왜 왔어? 아닌데? 여기 꽤 먼 거리거든요? 지금 아까 거기 첫 번째 두꺼비 본 거기에서 한 적어도 1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얘인가? 좀 마른 것 같기도 하고 꽤 빠르네. 어디 가라? 깔때기 거미입니다. 깔때기 거미. 야 뭔가 포스도 생겼어. 수액채집을 가면 자주 보이는 친구죠. 맴돌거절입니다. 산 맴돌거절이. 가끔 산란목에서 나오는 그 애벌레 있죠? 그 슈퍼비람처럼 생긴 애벌레. 사슴벌레 유충들을 다 먹는 그 육식 애벌레. 이게 그 애벌레 성충입니다. 와 두꺼비 또 있어요. 얘 또 귀여워. 그냥 얘는 작아요. 오 갈색여치. 자 여러분들 갈색여치 피딩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 뭐야 야 머리 돌린 거 봐봐. 머리 돌린 거 봐봐. 왜 머리 돌렸어? 응? 키 나오면?
보죠. 지금 막 탈피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날개를 못 펴고 있어요. 음? 오잉? 이거 뭐지? 낙엽인가 아니면 애벌레인가? 이게 똥 먹는 거야? 뭐야, 여기 뭐 바나나 발라놨나? 이거 뭐야? 얘 너 못 먹어? 어쨌든 잡았습니다. 야삐. 오늘은 곧 있으면 100만 구독자 되는 깨비님이랑 해가지고 야삐를 쓸 수가 있어요. 짝짓기 하고 있나요? 어 근데 왜 따로따로 있지? 아 짝짓기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건가 보다. 이야 홍다리 사슴벌레다. 깨비님이 발견한 홍다리 사슴벌레 영상 커. 아 뜨거워 뜨거워. 와 이 친구가 진짜 굉장히 따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힘이 센 풍뎅이잖아요. 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장수풍뎅이 맨손으로 잡기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와 따가워 따가워. 보통 장수 와일드는 짝짓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껏 다 좀 잡았어요. 한번에 안 보네. 야삐 야삐. 이 장수풍뎅이 수컷이 좋은데 와일드가 야생 개체들이 느낌이 다릅니다. 사육산이랑 진짜로 나올 거예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찾고 찾았던 장수풍뎅이가 죽어있네요. 수컷인데 여기 버드라늘소가 나왔습니다. 암컷이에요 암컷. 와 진짜 오랜만에 보네. 비가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종종 나오네요. 지능 묻은 거 보세요. 식수 대 사슴벌레. 와 부지런히 가면서. 우와 톱사. 대형 톱사 한 마리랑요. 오 지금 장사슴벌레 잡았거든요. 오 이 색깔 아, 되게 이쁘다. 붉은색이에요. 좀 특이하게. 색깔 되게 이쁜데? 야삐 야삐. 여기 한 마리씩은 나와 여기서. 그 저기 이제 저 불빛에서 이제 팅커벨들이 이제 막 날아다니지. 요정들이 우리를 반겨주지 저희가. 있다 있다. 죽였다. 오, 거미도 멋있어. 여기도 있고 넓적 사슴벌레 암컷이 나왔습니다. 짜잔. 야 신생충이에요 신생충. 자. 크, 멋있죠. 아 이게 가파르네 산이. 여러분들 드디어 살아있는 장수풍뎅이를 만났습니다. 아 근데 좀 작다. 야 드디어 만났어요. 아까 본 친구들보다는 훨씬 작지만 수컷이에요 수컷. 이야. 와일드 장수풍뎅이 자연 속에서 이런 번데기 방을 짓고 이렇게 큰 번데기가 됐다가 이렇게 성충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비롭고 감명 깊죠. 뭐 좋아하냐? 낫겠죠? 낫겠지? 오 발로 차서 잡은 거야? 아닌데 떨어진 거 없었는데? 여기 암까지. 응. 수컷을 나는 여기서 장사슴벌레 수컷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좀 왜 또 있어? 또 있다. 오 뭔가요? 컸다. 야. 야 눈이 되게 좋다. 잘 찾네.
이 숨은 그림 찾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떨어져 있네. 맨날 걸리면 그치, 다 걸려버리지. 여기 또 찾아. 한 번에 더 잡으면 이제 인정. 한 번에 더 찾으면 인정. 킬러 킬러. 응, 그렇게 그는 여기서 살았다고 한다. 어? 팅커벨? 어? 와, 팅커벨. 팅커벨 형님 여기 계시네. 야, 이게 이번에 또 우아해가지고 깨끗한 친구네. 떨어지는 소리 들렸는데? 아, 그거 말고 큰 소리가 났어. 어? 아이, 큰 소리가 났는데? 그 톱사 하나 떨어졌다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나나? 왜? 뭐 떨어졌어? 왜 안 보이지? 열매 떨어졌나 보다, 그럼. 뭐야. 아, 와, 미끈이 하늘 쓰다. 암컷. 여러분들, 하늘쏘 나왔어요. 미끈이 하늘쏘. 일명 그냥 하늘쏘. 오, 뭐야. 뭐 떨어졌어, 또. 뭐야? 야, 대박이다. 야,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이게 불빛 치면은 얘네가 빛 보고 떨어지는 것도 있어. 저거 났다고? 아니야, 빗소리 아니야?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열심히 먹이를 날르고 있는데 영양가 없는 날개를. 알았어. 놀랐어. 내가 살짝 건드렸다가 놀랐어요. 오야야, 빨라. 오야. 아이, 다리 못 지나갔는데? 아, 갈색이었지. 여기도 있어. 왜? 아, 그거다. 물결나방. 와, 여기 톱사꽃인가? 야, 이거 찾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찾았네. 자, 톱사 암컷. 아, 그리고 이 시즌에 볼 수 있는 친구인데요. 아마 이게 밤 물결 나방인가 그럴 거예요. 이쁜 친구가 나왔습니다. 와, 와,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사이즈 대벌레 보기 힘든데. 와, 대벌레가 또 있다고? 와, 이만한 사이즈가. 와, 아, 톱사다. 오, 톱사분 벌레. 이야, 부에서 유를 창출하는. 이야, 매미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암컷이네. 이 친구도 등하에 날라왔어요. 그 유명한 폭탄 먼지벌레입니다. 이 친구는 잡아다가 픽시프로그 잡아줘도 먹고 바로 뱉어내죠. 엉덩이에서 천도를 내뿜는 그 화학물질을 순간적으로 내뿜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역겹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적을 위협하죠.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다. 역시 90만 유튜버. 귀엽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신생충이 아니라 작년에 우아에서 요번 동면을 하고 요번 여름에 봄부터 활동했던 좀 늙은 넓적 사슴벌레 암컷입니다. 기스가 엄청 많네. 올드함이 또 느껴지는 멋진 암컷이네요. 아,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해충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 바로 매미나방 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스펀지처럼 나오네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야, 자, 여러분들. 날도래 같은데, 엄청나게 큰 친구가 여기 붙어 있었어요. 날돌이일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별의별 곤충 다 잡았네. 자, 풀어줄 곤충들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채집물들 중에서 골라줘야 될까요? 톱사슴벌레. 톱사슴벌레 풀어주자. 와, 얘는 그냥 바로 먹네. 이게 뭐지? 한 열매인가? 신기하다. 진짜 열심히 먹는다. 이 암컷은 이대로 둬야겠다. 산란하라고 먹고. 아, 그리고 깨비가 잡은 품목, 깨비가 잡은 곤충들인데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잡았네. 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구분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맨 왼쪽이 갱사슴벌레, 가운데가 넓적사슴벌레, 뺀 오른쪽이 톱사슴벌레입니다. 가끔 톱사랑 갱사슴벌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헷갈리시면은 이거 캡처해뒀다가 나중에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홍다리 사슴벌레 암컷까지 나왔어요. 야, 얘네는 풀어줬는데 냄새 맡고 바로 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궁금해 하시던 거, 톱사슴벌레가 턱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보시면 얘네가 다 톱사슴벌레인데 얘는 소형, 그 다음에 얘는 중형, 턱이 좀 더 휘었죠. 그 다음에 얘가 대형입니다. 자, 이렇게 톱사슴벌레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턱이 변이가 일어나요. 초소형 같은 경우에 이 친구보다 더 턱이 짧고 내치가 더 많아요. 멋지게 생겼죠? 우리나라 사슴벌레입니다. 이게